677번. 677번 보자. 여기 문제에서 사인의 값에서 사인 2, 사인 3, 사인 4가 어느 게 크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 2, 3, 4의 라디안이 뭐거든요? 그럼 이 값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너희들 뭘 해야 되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다. 여기가 2분의 파이다.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자, 파이는 3.14로 보면 되는 거야. 3.14 1은 보이지만 3.14 근처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3.14 근처에 있는 놈이고, 그럼 여기가 우리가 2라는 건데 2라는 것은 3.14보다는 작잖아. 그죠? 얘는 그럼 얼마야? 2분의 3.14라고 생각하면 얘가 1.57이가 얘가 1.57이야. 오케이? 그럼 2가 어디 있겠어? 1.57보다 더 크니까 이런데 2가 있겠지. 3은 어디 있겠어? 3이니까 3보다 파이보다 작은데 여기 3이 있겠지. 그 다음에 4는 어디 있겠어? 2분의 3파이가 얼마야? 3 곱하기 1.5, 여기다 3 곱한 거니까 3. 3, 5, 15. 3. 4점 얼마란 말이야, 얘가. 그러면 4라는 것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런데 4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사인 2, 얘가 사인 3, 얘가 사인 4. 어느 게 제일 커? 사인 2가 크고, 3이고, 4가 크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4가 더 물어보면 사인 1이 크나, 사인 2가 크나? 이건 좀 어려운 문제. 근데, 사인 1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1.57이잖아. 그죠?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얼마가 떨어진 거야? 여기서 1.57만큼, 0.57만큼 떨어진 거야. 그지? 자, 2라는 것은 여기서 뭐가 얼마큼 떨어진 거야? 0.43만큼 떨어진 거야. 그럼 어디가 더 멀어? 여기 길이가 길어, 여기 길이가 길어. 1까지의 길이가 더 길지? 그럼 어느 게 더 크겠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2분의 파이하고 얘가 큰지 2분의 파이 빼기 1이 큰지 요게 길이니까 이걸 판단해봐야 되니까 두 개를 빼보는 거야. 빼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계산하니까 3이지. 요거하고 요거 계산하니까 뭔데? 마이너스 파이지. 그럼 얘가 뭔데? 3주잖아. 그럼 얘가 더 크단 얘기야. 그럼 이 길이가 더 길단 얘기니까 이 축, 얘가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숫자가 더 작은 숫자가 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할 거야. 그래서 이것이므로, 우리가 사인 2가 사인 1보다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한번 판단해. 78번. 78번. 자, 78번을 보면은 4분의 파이가 파이보다 작다 이래. y의 범위가 0보다 크고 얼마? 4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돼있어. 자, 이렇게 돼있을 때 a라는 것이 x sin y 플러스 y sin x, 그죠? b라는 것이 x cos x 플러스 y cos y란 말이야. 그럼 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어느 게 큰지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a가 지금 x에다가 sin y 더하기 y에다가 sin x 되어있고 b라는 것이 x에 cos x 더하기 y에다가 cos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 빼기 b를 하잖아. 그럼 x에다가 sin y고 더하기 y에다가 sin x잖아. 빼기 x에 cos x고 빼기 y에다가 cos y.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두 개를 빼서 약분 좀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묶어내는 거예요. 자, 얘하고 얘 가지고 묶어내면 x에다가 sin y 빼기 cosin x지. 맞나? 그 다음에 뒤에 거로 묶어내면은 y로 묶어내면은 또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 그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모양이 좀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면 플러스 y로 묶어주면 sin x 빼기 cosin y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x라는 것이 얘고 y라는 것이 얘니까 이 상황에서 sin y가 큰지 cos x가 큰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0하고 4분의 4의 사이에서는 보세요. 얘가 sin이고 얘가 cos이잖아. 여기가 파이일 때. 근데 지금 우리가 0하고 4분의 파이, 얘가 4분의 파이거든. 얘가 지금 뭔데? 2분의 파이야. 오케이? 그러면 0하고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얘하고 얘 중에서 뭐가 더 크다? 무조건 cosin x가 큰 거야. 얘가 sin x가 더 작은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지금 sin이 통해서 cosin이 통해서 cosin이 더 큰 거야.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야. 이해돼요? 여기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뭐가 돼 있어? cosin y고 sin x니까 얘가 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음수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고 얘 양수고 양수니까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된다는 얘기. 그럼 결국에는 A 빼기 B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 왜 A가 커 B가 커? B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x가 0하고 4분의 파이, y도 0하고 4분의 파이거든. 이것이 무로 뭐가 된다고? x가 cosin x가 cosin x가 sin y보다 무조건 더 크고, 그 다음에 cosin y가 sin x보다도 무조건 더 크고. 그죠? 따라서 x sin y 빼기 cosin x도 음수, y sin x 빼기 cosin y도 음수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따라서 a 빼기 b가 음수된다. a가 b보다 작다라고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697번 볼게요. 됐나? 자, 697번을 보면은 그 주기가 같은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 주기가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gx는 a에다가 gx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F라는 그래프에다가 A 배를 했는 거고 X축 방향으로 B만 끝형 A도 했는데 B 범위가 마이너스 8에서 8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일단은 주기가 얼마인데 일단 먼저 묶어보자. FX의 최대값이 될 거. FX의 최대값과 최소값과 최소값이 각각 뭐보다 6하고 마이너스 6이지. 이고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2하고 마이너스 2 이므로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FX에다가 3분의 1을 하면은 이제 GX가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여기다 3분의 1 하면 GX가 된다는 얘기냐? 같진 않지만 일단은 얘가 이제 함수값 차이는 어쨌든 간에 평행이동하고 나서 3분의 1만큼 차이가 날 거다 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주기가 모두 얼마야? 봐봐, 주기 얼마야? 응? fx-4에서 12까지 똑같은 게 12이 되어 나오잖아. 주기 얼마야?
16이지. 16이지. 마이너스 4에서 12까지 갔다니까? 16. 그 다음 그 옆에 거는 뭔데? 지금 마이너스 3에서 13까지 갔잖아. 3의 두 개가 16인 거야. 그래? 두 함수 모두 두 개가? 두 함수 모두 주기가 16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fx를, 자, 일단은 같은 지점에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fx를 지금 똑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0되는 지점이 지금 어디 있어? 0이 있잖아. 어? 0되는 지점. 0되는 지점이 지금 0인데, gx랑 같아지려면 어디로 가면, x축방향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안 되지. 왜? 봐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한 개는 밑으로 내려오고 한 개는 위로 올라가는데, 0 됐다고 해서 같은 지점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치? 같은 지점 되려면, fx가 올라가면 gx도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제 맞춰줘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이게만. 그러면 똑같은 지점 가려면은 x축방향, 그러니까 높이 못 가지 말고, 0 되는 지점에 딱 맞게 만들려면, x축방향 얼마만큼 간다고? 5만큼 간다, 그죠? 그럼 fx를, y랑 fx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물론 주기함수니까 5만큼이 아니고 뭐 21만큼도 되지만 지금 b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5만큼. 평행이동한 후, 이동한 후, 뭐라고 해야 돼? y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3분의 1 배한다. 왜? 하면, 이제 뭔데? y는 gx와 일치한다. 함으로, gx라는 것은 fx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분의 1배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지금 a가 3분의 1이고, b가 5 된다는 얘기. 원래는 정확하게는 x축 방향으로 5만큼이 아니고, 주기가 16이니까 16n 플러스 5만큼이면 n은 점수가 1이 적어야 돼, 점수야. 오케이. 이거를 만족하는 b의 값일 때 b의 값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703번. 마지막으로 GX 봐. GX. 누가 봐도 GX인데. 아니, 저게 뭔데? 네? 저게 뭔데? GX야. 얘도 GX 같은데 좀 애매해서 그렇지? 네. 그럼 GX지.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잖아. 그쵸. 자, 됐나, 그러면? 703. 703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나왔고, 파이브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 이때, y는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만나는, 뭔데, 점.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잡는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아, 4에 대해서,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결국엔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하면 이제 해결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랑 그려보자고.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뭐냐 하면, y는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y는 2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연결세 값이 얼마야? 자, 지금 y는 코사인에다가 얼마라고? ex 플러스 3분의 4이네? 뭐, 그거 잡자고 선생님이 원래 하는 대로 할게요. 그럼 얘가 연되는 값 찾을게요. 그죠? 얘가 연되는 x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4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분의 4에서 1 된다, 그죠? 1. 됐어? 그럼 얘가 지금 뭐냐? 연되는 거 찾았고, 얘가 이제 2분의 파이 되는 거 찾는다, 그죠? 하나. 6분의 3파이고,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파이 되고, 그러면 4분의, 6분의 파이를 12분의 파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12분의 파이.
어, 12분의 파이네. 여기에 12분의 파이가 0 되는 거고. 그럼 얘가 파이 되는 거 찾는 거다, 그죠? 그럼 넘어가니까 얼마야? 3분의 2파이. 그럼 3분의 파이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파이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요거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다른 거는 그릴 필요도 없어요. 맞나?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뭐 한다고? 0에서 파이 사이에서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4, 잠시만. 찾기 찾아야겠다. 얘가 2파이가 됐을 때. 그러면, 3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네, 얘가. 얘 4분의 5파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0하고 파이 사이니까, 0보다 안쪽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프잖아. 그럼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렇게 됐더라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뭐 구하는 거라고? 우리는 얘하고 얘의 합을 구하면 돼. 그러면 직선에 의해서 여기가 뭔데? 가운데가 여기겠지. 3분의 8이 가운데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어? 그래서, 그래프에서 y는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8의 그래프에서 해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두 교점의 x 좌표와 교의 중점이 3분의 1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되느냐? 중점이니까 얘가 3분의 8이에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곱해서 3분의 2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에다가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 코사인 뭐 구하라는 얘기야? 6분의 8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 구하는 답이다. 라고 쳐보면 돼. 이해되나? 오케이. 107회. 맞았어? 748번을 보면 이것도 대칭선으로 푸는 거야. 루트 2에다가 코사인 2x 빼기 코사인 x는 0. 자,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했거든. 근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코사인 x를 이걸 보통 이제 근의 개수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의 합을 구할 때도 가는 대칭선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의 합을 구하는데 내가 얘 그래프하고 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그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네. 얘가 2파이다. 얘가 이거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3파이다. 자, 요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야? 코사인 2x의 주기가 파이죠, 그죠? 맞나? 요 안에 놔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된다 해가지고 지금 주기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그죠? 여기 보셔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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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게 이렇게 찍히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 한 번 더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자, 여기가 방금 y는 루트 2의 코사인 2x를 그린 거야. 그럼 코사인 x는 얼마냐? 아, 여기 1이지. 1이 이거 좀 작은 거니까. 1, 마이너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잠시만. 맨 마지막에 못했대. 1이 와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밑에서 잘못했대. 소리.
1이 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적었다. 1을 상관없게, 헷갈리니까. 여기 찍어야 됩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야 됩니다. 여기 찍어서. 됐어? 초점이 어디가 나오냐면, 요거. 이 초점 4개 나오는 거예요. 맞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이 두 개 가운데도 파이고, 이 두 개 가운데도 파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y는 루트 2의 코사인 x의 그래프와, 루트 2의 코사인 dx는 코사인 x의 해는, 실근은, y는 루트 2의 코사인 2x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 A. 조점과 같음으로, 조점을 크기 순으로, 조점의 X 좌표를, 조점의 X 좌표를 크기 순으로 X1, X2, X3, X4라 하면, 대칭성에 의해, 성에 의해 2분의 x1 더하기 x4겠지. 이게 이제 파이. 2분의 x2 더하기 x3도 이제 파이가 된다. 예. 이해가 안 된 말인지. 그러면 이제 x1 더하기 x4가 2파이. x2 더하기 x3가 2파이. 따라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4파이입니다, 이게. 값 4파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풀면 됩니다. 나오나? 네. 자, 757.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보세요. 자, 코사인 x가 코사인 7분의 6파이를 만족시키는 x의 값에 대해서라고 했거든. 근데 봐봐, 코사인 7분의 6파이가 이제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프로 생각을 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도 작거나 같을 때만 생각하면 되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하나만 그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 중요한 1대 1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가 2파이고 얘가 이제 2분의 파이, 얘가 파이야. 그럼 7분의 2파이 어디 있어? 파이보다는 좀 더 작은 값이 있겠지. 7분의 6이니까. 또 여기 7분의 2파이가 이렇게 치자. 7분의 6파이, 얘가. 그럼, 여기에서의 함수 값이 이제 코사인 7분의 6파이잖아. 근데 우리가 7분의 6파이를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함수 값이 7분의 6파이인지는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요 함수 값보다 뭐 된다는 얘기야? 작가랑 같은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냐? 요 함수 값보다 작가랑 같은 부분을 찾으랬으니까, 요 함수 값이 이거잖아. 얘가 y는 코사인 7분의 6파이잖아. 맞아? 얘가 7분의 6파이 찍어서 된 거야, 내가. 그럼 얘가 작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잖아. 그럼 우린 답은 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르더라고. 이해돼? 선생님, 여기는 7분의 6파이가 아니겠는데? 여기는 뭐예요? 대칭성이지. 여기 전각이 얼마야? 7분의 1파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뭐겠어? 7분의 1파이겠지. 그러면 파이 플러스 7분의 1파이니까 7분의 8파이겠지. 그래서 x 몸이 잡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x가 코사인 7분의 6파이의 제가 x가 7분의 6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7분의
얼마라고? 88이었지? 88이고 숟가락 갖다 대야 된다. 그럼 나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 24분의 얼마? 7x를 찾는 거야. 그럼 24분의 7x의 범위를 찾으면 돼. 그럼 7x잖아, 여기. 7. 24분의 7을 곱하면 된다고. 그럼 24분 7약분되고 4분의 8이네, 얘가. 하나. 7약분되고 3분의 8이네. 그러면 이 범위가 여기 안에서 이제 코사인의 최대값, 최대값 찾으라는 얘기다. 그러면 아, 사인이다. 사인 24분의 7x 이 범위에서 양 그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4분의 8이 났을 때가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분의 8이 빼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지. 따라서 라지의 대값이 2분의 3, 루트 3. 스몰의 대값이 2분의 루트 2랬단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두 개 곱해는 값이 됐으니까 4분의 루트 6이 답이 된 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7분의 6파이를 잡아서 그거 찾게 되는 거는 이제 주기성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렵죠, 그죠? 끝났나? 네. 볼 거네. 안 하고 있어? 갑자기 왜 있어? 어? 713번? 713번에 질문했어? 아, 713번 아니네. 713번. 어, 뭐야? 왜 이렇게 넘어갔어? 네? 뭐지? 왜 많이 넘어갔지? 7, 오, 씨, 뭐야? 다시 이거 하네. 아, 그 몇 개 남았냐? 보다가 넘어갔는데 그대로 못 보이겠네. 703번 했고. 714 해야 되네. 어쩐지 너무 빨리 끝나네.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고 a가 음수인 부분에만 찾으겠네.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자, 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a, b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이때 우리가 이 OP가 여기가 보니까 OP를 뭘로 하는 서분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로 세타를 했으니까 이 각도로 세타를 했다는 말이야. 동경이라는 얘기가 OP가 그냥 그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해라는 얘기야. 그 밑에 있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 같이 구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뭐라 했냐, y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 했으니까, 탄젠트 값이 지금 뭐라 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니까 여기에서 점핑 값.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위의 점이잖아. 이므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각도가 2, 3분면 각이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찾을 수 있잖아. 자, 뭐만 양수야? 얼싸한 거니까 사인만 양수지. 근데 뭐, 보호무시하고 선생님 여기 3이고 1, 2, 3하고 된다고 했고, 3이니까 루트 10이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가 얼마다? 3분의 루트 10, 아, 루트 10분의 3이겠지. 아, 루트 10분의 1이겠지. 10분의 루트 10. 맞아?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루트 10 된다고.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해결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밑에 있는 걸 다 만들 수 있지. 사인에다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에다가 3파이 플러스 세타 된다고. 자, 이거 뭘로 바뀌어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제? 맞나?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 양수인가 그대로 되네. 오케이? 그 다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데 1, 4분면 각이니까 그대로 되네. 그 다음에 2파이 달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 4분면 각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네. 코사인은 2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파이,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지.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뭔데, 결국에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얼마야? 2 곱하기 루트 10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 구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답이겠네. 구하는 거 마이너스 5분의 3. 이해돼요?
특별한 게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 값이 이제 탄젠트 값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네. 728. 응? 뭐라고? 아, 저 밑에 루트 10. 아, 10분의 루트 10이야? 근데 답 맞잖아. 중요하지. 이걸로 풀었으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지. 다 잡았어요? 네. 자. 720번. 실력 좋아? 네. 나 영웅이 그만 맨날 실력도 안 좋으면서 그 안경 맨날 안 끼워가지고 렌즈 뭐 끼고 자야지 자면 자다 붙잡으려면 거의 눈을 뜨게 된다는데. 누가요? 영웅이. 아 진짜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수업으로 보면 전날 렌즈 끼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끼고 자는 거야. 수업을 안 듣고 싶어서. 그렇지. 근데 나는 맨날 영 먹고 가잖아. 아 모여가지고 맨날 계속 계속 진행해가지고. 그래, 한마디. 자, 사각형 ABCD가 이게 상하인 2학기 때 배우는 거다. 원에 어떻게 하고 있어? 내정하지? 네. 자, 그럼 알파 아주 보고 있는 두각의 합이 몇 도네요? 180도지. 파이. 끝? 끝이잖아. 그럼 베타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되는데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하고 사인 값만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사인 제곱 알파는 아니 사인 제곱 베타고 그랬죠. 우리 사인 제곱 베타는 뭐래? 사인 제곱 베타로 뭐래? 사인 제곱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쓴다고. 그럼 얘가 사인 제곱에 뭐를 구하는 거고 알파 구하는 거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9분의 4네. 그럼 얘가 얼마야? 9분의 5잖아. 사인 제곱 베타가 9분의 5잖아. 간단하잖아. 그럼 얘 코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아, 탄젠트 제곱 베타는 얼마야? 탄젠트 제곱 알파는 뭐야? 코사인 제곱에 알파 분에 사인 제곱에 알파잖아. 그럼 얘가 9분의 4분에 9분의 5잖아. 그럼 4분의 5네. 그럼 우리 두 개를 어떻게 하랬노? 더했잖아. 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그러면 사인 제곱의 베타는 4분의 5. 4분의 5 더하기 9분의 5가 되는 거니까 36분의 얼마야? 5 곱하기 13이나 그러면은 36분의 6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02이네. 얘하고 더했다. 이렇게 하면 꼼짝 안 떠났잖아. 유주야 알파 플러스 됐다고 파이 누가 모르냐 이거. 아니 계산하면 되잖아. 니가 뭐 이걸 보고 있노. 됐어요. 얘는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거고.